작년 7월과 12월에 발병되기 시작한 구제역 바이러스, 아직도 축산농가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농가에 제공했던 돼지 구제역 백신의 접종 효과가 예상보다 매우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제기된 이른바 물백신 논란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진 것인데, 어제 검증 결과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자세한 평가 내용을 들어보고요. 이어서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는 학계 쪽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의 주희석 본부장 연결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발표하신 검증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백신과 어떤 바이러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였죠? 예, 어제 브리핑한 내용은 그 구제역 세계 표준 연구소인 영국 펄브라이트 연구소로부터 저희가 작년 12월 19일에 네. 영국으로 보냈던 구제역 시료가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구제역 시료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주를 포함해가지고 예. 면역학적인 상관성 R1값이라고 됩니다. 예예. 일단 그 매칭 실험 결과에 대해서 실험 결과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검사 결과는 오만리사라는 백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상관성이 0.1에서 0.3으로 놓았고요. 예. 현재 그 이후로 긴급 백신으로 추가 도입되어서 사용 중에 있는 것은 O3039라는 주입니다. 예. 이것은 0.42부터 0.7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섯 개 백신에 대한 검증 결과를 말씀해 주신 건데 자, 예. 이제 그 오만이사 백신이 이제 주로 우리나라 뭐 충북 진천 네네. 구제역 바이러스에 이제 많이 사용된 그 백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0.1에서 0.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0.3 이하면은 백신이 잘 매칭이 안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매칭은 약간 안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의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오만이사 백신이 작년 7월 경북 의성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는 네네. 이제 영국 연구소를 통해서 전염 확산에 부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그때도 R값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R값이 나올 정도 그 시기에는 이미 저희들이 그 의성 발생했을 때 백신을 가지고 백신을 접종을 잘한 데는 금방 그게 이제 수그러들었고요. 예. 백신을 접종 안 했던 농가는 100% 이제 살처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R값이 좀 낮지만은 현장에서는 작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좀 확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R값은 적었지만 현장에서는 네. 약이 들었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이번 조사 결과는 쉽게 말해서 오만이사 네. 백신이 물 백신이다. 또 현장에서는 네. 또 약이 잘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항변을 했던 농가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과학적으로 판명이 난 거네요. 그건 이제 그 상관관계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어떤 그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알값은 낮지만은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백신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번에도 백신이 작용을 안 했으면 2010년처럼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이렇게 발병이 되고 많은 도수를 살처분했을 겁니다. 예예. 예. 그러나 이렇게 현재도 산발적으로 한두 건씩 나오는 걸 볼 때는 지금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백신이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수의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건데 그래도 네네. 이제 지난 2010년, 2011년 구제역 대란을 보면 이제 살처분 돼지가 330만 마리였고 소도 15만 네네. 마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문제가 커지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백신 효과를 네네. 신중하게 검증하셨어야 되고 또 이것을 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7월 달에는 잘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봤는데 여전히 이제 그 백신만 가지고 완벽하게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3039를 도입을 해서 예. 지금 현장에서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아, 이 부분은 현재 그 알값도 비교적 높고 네. 항체 형성도 지금 되고 있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백신의 효력이 낮았다 이런 검증 결과가 나온 것인데 한편에서는 또 농림부에서 그 보상금을 줄이겠다 이런 입장도 있네요. 그러면 뭐랄까요?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아, 이제 그 부분 이제 보상금을 낮추는 그 부분은 일단 발생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백신도 있지만은 그 차단 방역이 안 됐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어떤 책임을 약간이지만 물겠다는 겁니다. 예, 예. 백신 외의 요인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예, 예. 예. 자, 앞으로 이제 백신 문제도 있고 구제 확산을 더 막아야 될 텐데. 자,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은 그 이런 세계표준연구소의 실험 결과와. 예. 국내 전문가들과 더 협의했던 그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 앞으로 이제 백신 효능 개선 방안 등을 좀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구제역은 백신만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반드시 좀 소독이라든지 차단 방향에 꼭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인축산식품부 검역본부의 주희석 본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방역당국의 백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이시죠.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의 서상희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문제가 된 것이 5만인사 백신입니다. 이 바이러스와의 면역학적 상관관계가 0.1에서 0.3이었다라는 조사 결과인데 예, 자, 이 수치를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그 구제역 백신이 0.3 정도면 임상 증상은 완화할 수 있다. 예. 그렇지만은 바이러스 감염은 막을 수 없다는 게 지금 논문으로 증명돼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그 오만이사 소위 말하는 기존 백신에 대한 R 값이 예. 대다수가 0.1이잖아요. 네. 0.2, 0.3. 이 뜻은 한마디로 물 백신이라고 판명이 된 겁니다. 아, 한마디로 물 백신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방역 당국이 효과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그러면 계속 접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구제역 백신이든 뭐 독감 백신이든 세상의 모든 백신은요. 네. 기본적으로 유전자 상동성이 95%는 적어도 돼야 방어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오만이사하고 소위 말한 안동주 이번에 또 나와 있지만요. 네. 그거하고 유전자를 딱 비교해 보면. 거의 한 84% 정도의 상동성밖에 없습니다. 예. 유전자가 그때부터 너무나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마치 소위 말하는 완벽한 백신같이 그 묻지마식으로 4년 동안 해옴으로써 결국 토착화시키고요. 효능이 없는 백신을 계속 가져온 거지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방역 당국은 이제 상관관계가 네. 낮더라도 이제 네. 5만이사 백신이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 효과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런 해명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소설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성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예. 딘션 바이러스도 그렇고 영국 표준 연구소에서 백신 효능이 없다고 판정했잖아요. 예.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토착화 상태를 접어들었고 만약에 백신을 구입해서 쓰는데 그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돈으로 월급으로 산다면 저는 이런 백신은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같은 과학자들인데 자 이런 그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농가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금까지 접종을 이어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한마디로 소위 말하면 저는 그 학자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예. 그런 방역회의에서 합법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농립수산검역본부의 구지역 실험실이 네. 소위 말 R값이라는 이 중항체 효능 실험을 직접 할 수 있고요. 과학자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가장 쉬운 테스트거든요. 예, 그런데 굳이 굳이 영국으로 예. 보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증도 과정도 늦었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게 한마디로 뭐 그런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 예. 국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농민들이 피해있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백신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과학을 무시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기들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백신 예. 제조사가 메리알사인데 예, 백신 예. 구매와 계약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여러 국가가 있고요. 어느 백신 회사도 이 오마니사나 뭐 오3039 이런 국내에 들어오는 균주까지 다 생산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예, 상대적으로 인도나 뭐 터키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이 백신을 한 회사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아하. 다른 회사도 또 하고 저는 장담컨대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을 청정원은 어쩌면은 영원히 멀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책임을 봅니다. 져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는 백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가들 대상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또는 뭐 살처분 보상금을 낮추겠다. 자, 처방이 틀렸는데 책임은 농가에게 무조건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렇지. 한마디로 뭐 넌센스지요. 왜냐하면 이 국가 재난형 질병은요, 사실 농민들이 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워낙 예. 전파라서 빠르고요, 또 생존율 높고, 다시 말하면은 0.15, 0.1 같으면 소위 말하면 10%도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백신을 주고 너 자문했으니까 과태료 매긴다. 농민들은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소득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자, 그러면 대안은 뭔가요? 예. 대안은 간단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에 한국형 백신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내에는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도 아예 없습니다. 예예 그렇군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형 백신 개발을 빨리 또 우리 자체적으로 서둘러야 한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충남대 수의학과의 서상희 교수였습니다.